예, 오늘은요, 긴기야난 폭이난 오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 때문에 갖다 놓은 게 이렇게 짱구가 될 정도로 퉁퉁해졌어요. 하나는 뭐 그닥 괜찮은데요. 예, 그래서 이 자구가 이제 옆으로 많이 퍼졌으니까, 새끼가 퍼졌으니까 폭이난 오기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난초합은 굴러다니는 거두개 하고, 원래는 그 바크가 있으면 좋은데, 예, 바크 그 나무 껍질이요, 그게 없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 바크로 봐야죠. 예, 코코피트, 자른 거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있어서, 그래, 저는 피트모스 가지고 해도 긴게 하나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굴러다니는 요 코코피트가 있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아주 쉽게 쉽게 하겠습니다. 자, 뽑아보니까 요렇게 새끼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 자구라고도 하죠. 자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긴기야나는 요런 식으로도 번식이 되지만, 또 다른 종류들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요 마디마디 중간에서 기근이 생겨요. 기근, 뿌리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걸 잘라서 심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많이 택하는데, 여기에는 기근이 생긴 게 없어요. 공중에서 그 생기는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폭이나 오기를 할 겁니다. 폭이나 오기. 보라색, 보라핑크, 뭐 보라색 그런 종류도 있고, 하얀색 꽃피는 것도 있는데, 향이 괜찮아요. 향이 아주 좋아서 다들 좋아들 하시고, 다른 난하고 틀려서 이게 아주 우리나라 석곡처럼 기르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용이해. 그래서 호주가 이제 원산인데요. 대략 말씀드리면 호주가 원산인데, 그 호주 탐사했던 그 선장 이름을 따가지고 긴기야난이라고 한 겁니다. 긴기야놈, 뭐 킹기야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필립 파커 킹이라고 하는 선장 이름을 따가지고 긴기야난 그랬던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난초들하고는 좀 다르게, 햇볕을 좋아합니다. 직사광선만 피하고 햇볕 있는 곳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기르기가 너무 쉽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요, 7개로 나눠 놨습니다. 더 나눌 수도 있는데요, 뭐 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건뭐더 나눠도 되는데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7개로 나눠 놨고요. 그래서 하나 큰 것만 여기다 이제 심고, 이런 거는 작은 화분에 심을 거예요. 바크를 채우고요.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끝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난처처럼 예쁘게도 보이네요. 그렇죠. 예쁘게 보이죠? 하나가 끝났어요. 네, 하나 더 갑니다. 뭐, 분갈이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런 거는 뭐, 다이소 같은 데 가셔도 이 바크 그런 걸 파니까요. 작은 봉지에서. 그런 거 구입하셔서 해도 쉽습니다. 화원 가셔도 당연히 있고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그럼 이건 또 이게 제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길고 앞쪽은 짧고 그래서 제품이 된다. 네, 긴 게 하나, 큰 거 하나는 했고요. 이제 작은 거 꺼냈습니다. 작은 거 꺼냈는데 요놈들도 여기 보니까 자구가 보이네요. 자구가. 그래서 이렇게 자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요 중간 마디에 뿌리가 내리는 것도 있어요. 뿌리가 내리는 거 고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포기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포기 나누기를요. 자구가 한두 개씩 달려 있어요. 여기에도 자구가 두 개가 달려 있고, 그래서 둘, 이거 여섯 개, 작은 거는 예, 여섯 개 합니다. 여섯 개.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참 재배 방법인데,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이거 아주 되게 쉽습니다. 재배가. 그래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요, 예,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반양지 식물입니다. 반양지. 그래서 볕을 좋아요. 다른 거, 다른 난초하고는 다르게 직사광선만 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창틀 그런 데다가 올려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늦가을에, 예, 늦가을에는 좀 말리셔야지 돼요. 저온에. 저온에서 예, 물을 늦가을에는 월 1회나 2회 주면서 저온에 말렸다가 방으로 들어가면 봄에 아주 꽃이 많이 피는 거예요. 많이 와요, 꽃이.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우리 동양란에 석곡이 있습니다. 아주 키우기 쉬운 거. 그거하고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 겨울 관리는요, 25도 정도가 좋아요. 16도, 15, 6도에서 25도 그 사이면은 아주 가장 좋습니다. 그래, 25도가 좋으니까 그냥, 겨울에는 실내, 그 창틀 그런데 두시면 되고요. 이거 향기도 있고 뭐 관리가 아주 쉬우니까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려도 좋은 수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포기 나누기 하면 뭐 한없이 이것도 늘릴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 중간에서 고아라고 해서 뿌리 나는 놈도 많으니까 잘라서 그냥 하나씩 하면 그게 다 새로운 긴기야난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작업 이렇게 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종류, 긴기야난 두 종류를 포기 나누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벌써 분양을 몇 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분양을 4개 했나요? 3개는 분양 벌써 나갔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것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비배 관리를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비료를 일부러 따로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가끔, 가끔 그 영양제 같은 거, 그 시중에 파는 거 있죠. 그 뭐 1년에 한두 번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네, 오늘 작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